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거 축하할 일이에요. 축하할 일. 자, 오늘 어제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했죠. 기도의 씨앗 뿌리기. 그래서 이제 한 해를 기도하는 한 해로 보내자. 그렇게 어제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만들기. 어제는 기도의 씨앗 뿌리기고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만들기입니다. 시편 128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29 바로 앞에 있는 이제 127편하고 128편은 우리의 생업의 번영과 또 가족의 행복이 인간의 노력 여하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시편 127편과 128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업과 가족의 일상적인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사실은 가장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자기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행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다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시편, 이 시편도 유명한 시편이죠. 127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 자, 여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 집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다니고 탁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국가에 대한 문제도 아무리 군인들이 열심히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쪽에서 그냥 핵미사일 하나가 쑥 날라오면 그냥 끝이에요. 끝.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하신 거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이제 꼴을 보세요. 이 나라. 네? 이 나라가 이게 안 망하는 게 신기하다 그랬잖아요. 안 망하는 게 신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읽은 128편의 주제도 27편하고 같아요. 역시 우리의 생업과 가정의 축복에 대한 것인데 우리의 생업과 우리 가족들 하나하나가 다 잘되고 복을 받고 번창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온 가족, 우리 자녀들 뭐 여기 이제 128편은 집의 가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다 이제 그 가장이 하는 일, 그건 가족 전체와 관련이 있죠. 또 그 안에 딸린 자식들, 우리 다섯 번의 가족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요 모습입니다. 시편 128편에 하나님의 복을 가장 받은 가정, 또 복을 받을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실 가정의 모습이에요. 다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혼자 아직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이제 나름 믿고 있지만 또 이렇게 뭐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이제 또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한 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정말 여러분이 눈물로 2023년 기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에게 준 두 번째 과제가 어제는 기도하기고 오늘은 하나님 경외하는 가족 만들기. 이것을 이제 여러분 인생에 어쩌면 여러분 기도 제목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과제로 올해는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가정에 복 주시고 그 생업을 번창하게 하시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능동태로 말하면 그런 거겠죠.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앞에 뭘 갖다 붙여요? 돈 많이 번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다. 그 길을 걷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살아가는 모습. 자,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이처럼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온 가족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표준 번역을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 삶이 바로 뭐냐면 이제 두 가지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한 반세기 전만 해도 영국이나 미국의 보통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밥을 먹고 주일이면 다 같이 가족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뭐 성가대라든 교사라든 봉사하고 이게 지금 여기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한 가정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제 한 반세기 정도가 반세기 한 50년 정도가 지나면서 지금 다 무너져 버렸죠. 미국은 지금 다시 조금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도 보이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기독교인이 뭐 런던에 1%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 이제 교회가 모스크가 되고 막 술집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진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 이제 할머니 세대부터는 신앙이 지켜졌는데 그 다음 세대부터 가정에서 다 이제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제가 이제 이걸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새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만들기. 어떤 분에게는 만들기예요. 내가 가장 예수를 먼저 믿었으면 만들기고 또 어떤 분에게는 회복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엔 그랬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고 교회에 하나님 맡겨진 일들에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자체가 가장 복된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남편과 아내는 서로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혼란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문제가 있죠. 시편 128편은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정생활에 화평과 사랑을 가져다주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그 지혜, 누구나 그걸 꿈꾸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을 이루는 그 길은 뭐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돈, 뭐 세상적인 뭐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가족 만들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가정의 가장, 가장이 나와요.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 가장이죠, 가장. 가장 중심으로 써 있어요. 그 다음엔 아내.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 3절에.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 가장. 아내이면서 어머니. 그 다음에 내 상에 들린 자식. 자녀들이죠, 자녀들. 그 다음에 내 자식의 자식. 손자죠, 손자. 가족 구성원. 옛날에 이제 대가족. 아내, 할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다 있잖아요. 그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 전체가 다 나온 거죠. 가족 전체가 다 나옵니다.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거. 돈, 공부. 뭐 공부 중요하지,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 주일은 반드시 성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방식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꾸 세상적인 어떤 것을 더 얻어야 행복할 줄 알고 자녀의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에. 내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가정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이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문제를 위해서 아직도 전도하지 않은 내 가정이 있다면, 가족 식구들이 있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이세에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첫째는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죠. 2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제 이 복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5월 달에 가정예배 설교할 때에 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만들기,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을 자세하게 하진 않겠지만은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아이 이게 다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아이 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냥 뭐 그냥 하늘에서 막 그냥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내리든지 뭐 로또가 당첨이 되는지 수십억을 벌든지 뭐 아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거기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에 쓰여진 곳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비는 내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저 비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많이 나와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야 돼요. 예? 파종할 때 이른 비를 주셔야 되고 또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이 잘
파종이 되고 잘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또 내가 비도 많이 내려가지고 아무리 많은 그 곡식을 다 얻고 했더라도 우리 사사기 같은 거 읽어보면 어때요? 추수 때만 되면 유목민들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들은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안 줘요 이놈들은. 시컷 놀다 어떻게 하면 돼요? 추수 때 되면 군대 몰고 쳐들어와서 뺏어가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해. 그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년 농사 헛고생이에요. 또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된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해. 예? 건강하지 못하면 그걸 또 누릴 수도 없어요. 제가 먼저 살던 저 아파트에 한 11년을 살았는데 그 옆집에 이제 할아버님이 한 분 살고 계셨어요. 지금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기억이 이제. 근데 연세 물어봤던 저희 아버님하고 같으신데 그 집에서 이제 딸하고 같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부인이 여기 홀고 이제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너무 살고 싶어 했는데 이사 와서 딱 6개월 살고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6개월 살고는 돌아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여기 이사 오시려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김순중 권사님이라고 이제 오랫동안 못 나오셨는데 그 따님이 어머니가 이제 아마 여기 이사 와서 살고 싶으시겠죠. 여기 큰 낡은 동네 살았으니 근데 그 전에 돌아가실까 봐 건강이 잘 악화되니까 좀 걱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내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뭐 여기서 비도 오고 뭐 다 비도 와서 잘 되고 가져가도 예? 여러분 내가 병들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예? 다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원리가 현재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도 이제 얼마 많이 안 산 건 아니네. 60년 살았으니까 살아면서 이렇게 되돌아보죠. 되돌아보면 아 이게 진짜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 그걸 다 이렇게 먹게 하시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너무 욕심부리고 허영심 탐욕 이런 데 사로잡히지 마세요. 예? 아유 신문 보고 뭐 저 텔레비전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집 사놨다가 몇십억이 올랐다라고 주로 연예인들 뭐 스포츠맨들 그런 얘기를 막 해서 뭐 투자를 잘했다는 그 기자가 아주 그 쓰레기 같은 기자예요. 그 부동산 투기꾼이지 그게 무슨 연예인들하고 스포츠맨이냐면 뭐 그거 투자한 겁니까? 예? 부동산 투기하는 거 아니야? 사고 팔고 그런 얘기 그러면 막 나는 바보 같고 그냥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받아 그냥 예? 그러잖아요. 어떤 그 아나운서가 나와서 한번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아나운서였어요. 남자 아나운서. 그 친구 그러더라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왜 아나운서를 간뒀냐면은 나와서 이야기하다 김구라 씨를 만나갖고 얘기하다가 얼마나 받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루에 한 회당 얼마가 자기 한 달 월급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아 이 친구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자기 서울대학 나왔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데 상대가 안 되는 거야. 한 달 월급 받아봐. 얘 한 해 분도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자괴감이 느껴서 간뒀다. 자괴감 느껴져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생각해보면 야 우리 인간들이 참 그 스포츠 연애 이게 다 뭐예요. 오락이잖아. 오락. 즐기고 세상을 즐기고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이제 살아와서 본 걸 다 쓰는 거죠.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스포츠도 인기 있는 스포츠 이런데 뭐 연예인들도 인기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경제학으로 따지면은 메시가 버는 돈은 나이키를 입는 사람들이 낸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나이키까지 티셔츠 하나 이거 축구하려고 바지 하나 사려면 10만 원이야 바지가 하나에. 그까지 이게 뭐 10만 원 하겠어요? 예? 그 팀의 선수들 메시 같은 선수가 나이키 하나 탁 달고 하면 거기다 스폰서를 엄청나게 주잖아 나이키에서. 그럼 그 메시가 여기다 딱 나이키 하나 달고 요새 뭐 달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뛰면은 운동화 축구화단 딱 신으면 그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예? 그러니까 그 선수들에게 몇백억씩 주려면 스폰서 해가지고 그게 다 어디에 묻겠어요. 그 가격이 신발에다 묻겠지 옷에다가. 그래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저도 나이키 축구화를 신는데 제가 메시 연봉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럼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 허영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예? 생업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예?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 섬기고 온 가족이 하나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다른 허영심을 꾸미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 별.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데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형통한 길. 난 이 형통케 하신다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 다윗을 특별히 우리가 읽다 보면은 형통케 하셨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요셉도 읽다 보면 형통하게 하셨다.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셔서 여러분 생업이 복을 받고 수고하는 대로 여러분이 먹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 아내의 얘기가 나와야 아내,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는 원래 그 아내의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 출산의 능력 뭐 이런 모습입니다. 이 이미지가. 한번 결실한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아내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은 아내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으로 인하여 가정이 복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내는 가정의 핵심이죠. 핵심. 아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해야 가정이 안정되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아이들의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죠. 어머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빠가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자랄 때. 이렇게 어린애 자랄 때 이 자라는 아이들이 엄마랑 계속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래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아버지 그러지만 사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별로 직장 나가서 돈 벌고 그러느라고 애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별로 없어요. 이거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마가. 아이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쫙 양육해서 가정을 든든하게 영육간에 세우는 모습이에요. 모습. 잠언에서는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현숙한 여인. 자, 그건 그것까지만 하겠어요. 오늘 이제 새벽이니까. 또 자녀의 보. 자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지금 어려서 감람나무 같이 조그매. 예?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조금 애기가 이렇게 예? 앉아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하여튼 나중에 자라면 20m, 30m까지 된다래요. 나무가. 보지는 못했는데 쫙 자라고 잎사귀 하나가 40cm에서 50cm가 된다니까 얼마는 거예요. 쌈 싸 먹으면 진짜 1인분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이만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작고 어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말씀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잘 자라면 이와가 중요한 아이들을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자라다가 청소년 때 또 혁길로 가기도 하고 사춘기 때 혁길로 가기도 하고 좀 젊었을 때 좀 혁길로 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거나 회복하거나 만드는 사람은 이제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실망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또 잠시 방황하는 자녀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그 어거스틴 얘기하잖아요. 어거스틴이 청년 때 얼마나 방황하고 다녔는지 조로아스터교나 이교도 가서 그러고 댕기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댕기고 저 여자들한테 가서 그런 장유촌 댕기고 이렇게 막 방황했는데 엄마가 그냥 매일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어느 날 어거스틴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진짜 제일 중요한 신학자가 됐어요. 신학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올 한 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이제 마음의 손을 그걸로 가져야 돼. 온 가족의 인과 기도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 앞에 봉사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해놨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라. 첫째는 마음의 소원. 예? 내 마음의 소원이 내 가정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된다. 예? 내 자녀들과 혹은 내 부모님들과 예? 내 가족들에 대한 마음의 소원. 온 가족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직 다 인가 기도가 안 된 가정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또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을 받는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제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 가족들의 인가 기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소서. 세 번째, 2023년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